우리 세안장로교회 공로목사로도 주재되시고 원로목사가 되시는 우리 고태곤 목사님 축하드리고 우리 이은호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안장로교회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시에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중동에 보면 유명한 족발집이 있습니다. 그 족발집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얘야, 돼지고기는 잘 계시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한다는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용이 목사님 읽어주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을 살아라. 나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왔고 디모데야, 너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면류관 얻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류 싸움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적인 싸움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일생 동안 싸우는 두 가지 영역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싸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싸움으로서 이것은 그 어떤 싸움보다도 치열했고 피 흘리는 싸움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고 몸부림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날 때 또 일어나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그래서 그가 외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마다 죽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의 태도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그랬는데 일등 달리기 자가 선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4년에 한 번씩 아주 스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권투,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중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은 마라톤으로 끝입니다. 장거리를요. 마라톤으로. 힘을 내어서 마라톤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마라톤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마지막 피니스 라인에 정착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습니다. 왜? 중간에 힘드니까 다 포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로 생각을 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처럼 살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달리다가 중간에 힘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처음에 신앙생활 황소도 잡을 것 같이 자신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저것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앙의
실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종일관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해나가라는 말입니다. 시종일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달리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요, 처음에는 황소 잡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며 쉬어들고 돌아설 때는 말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멸관을 얻을 자의 삶의 자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은 헬라말로 테테레카입니다. 이 말은 여러 종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라, 테테라카. 그 다음에 또 군인이 상관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테테라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주인 되는 주인 앞에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하라, 테테라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교회에서 34년, it's a long time, 참 오랜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목사님 여기 와서 34년에 와서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글을 통해서도 봤고요. 몇 년 만에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다른 교회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 찬에 옆에 있던 탄탄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나 가기 전에 내가 몇 개월을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너지고 비세된 그 교회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Wait. It's not time yet. 기다리라. 아직은 아니다. 기다린 지가 32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Now is the time to leave. It's God's time.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떠날 시간입니다. 32년간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씀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있고 힘차게 외친 마지막 말이 뭐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면류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강조의 참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참가가 선한 사업을 다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고태근 목사님, 당신도 바로 이 동일한 참가를 부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는 말씀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 바울이 불렀고 우리 고목사님이 부르는 멸류관의 참가를 힘있게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는 우리 세안장도교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부인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이은우 목사님,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May God bless you all.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